항상 여기 미국 치과 강의실은 가까워서 좋습니다. 심지어 역에서도 가까워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풍성한 머글거리와 따뜻한 공기. 네, 진짜 러브하우스입니다, 러브하우스. 아, 그럼 강사님 자주 이용하십시오. 네. 강사님이 매트가 더 멋있는 것 저기 애용자입니다, 애용자. 자, 오늘은 트위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트위터는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죠? 네. 트위터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기반으로 시작한 S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자가 단문이랑 장문으로 나뉘죠. 단문이 160자인가요? 그 정도 넘어가면 MMS로 우리 장문으로 바뀌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트위터도 제한된 글을 내가 쓸수 있는 글자 수가 140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80자 정도밖에 안 되겠죠. 반이니까. 2바이트씩 먹으니까. 그래서 문자 기반의 SNS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도 어떻게 해요? 핵심적이고 요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트위터는 사실 영어로 이제 뜻은 쥐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새가, 새 모양이죠, 이거. 보면.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쥐적이고 영어로 하면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트윗 그러나 봐요. 그 친구들 언어체계에서는 소도 뭐라고 그러죠? 무라 그러고 닭이 진짜 웃기는데요? 네 글자 정도 뭐 되는데 코커두들두 뭐 이렇게 그렇게 그 친구들 그렇게 물음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닭도 힘들 것 꼬꼬대기 쉬운데 띄우 꼬꼬대기 아 제가 독일 스위스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암탉이랑 수탉이랑 울음소리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잖아요. 병아리함 짹짹하잖아요. 거기는 암탉하면은 수탉하면 우리 말하는 대로 코커두들두라고 암탉이라 그러면 뻑뻑뻑뻑뻑 이렇게 저는 뭐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걸 구분한다는 자체가 너무 놀랐어요. 교육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거기는 도거 이제 스위스 도거를 하는데 도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명사의 남성 여성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런 이어폰 이런 것도 우리 피메일 그다음에 메일 이런 식으로 남성 여성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 그게 남성이냐 여성형 명사냐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냥 그렇다 원래 그렇다 우리가 막 문법 물어본 그렇듯이.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그럼 뭐 예를 들면 이 카메라가 남자형이야 여자형이야 물어보면 답은 해요. 뭐 남자형이다 여자형이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모른다. 몰라. 그래서 답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답이 있다는 게. 답을 알고 있어. 어쨌든 내 트위터는 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SNS가 있죠.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다음에 트위터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채널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자분들을 상대하실 때, 언론 매체를 상대할 때 자주 사용하는 SNS 도구예요.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칼만 쓰는 게 아니라 포크도 쓰고 나중에 수프 먹을 때는 우리 수저도 쓰듯이 SNS 중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언론 매체 기자. 왜냐면 기자들은 기사거리를 찾아야 되죠. 근데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사실상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트위터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취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개인 타임라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 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위터를 이용해서 대선, 이제 대선 캠프에서 요거 트위터 홍보 자료를 통해서 되게 마케팅 사례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자, 저희가 휴대폰으로 한번 트위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휴대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다 뜨셨나요? 자, 화면 구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제일 왼쪽 상단에 새 그림 있죠? 저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뭐 없죠? 보시면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내가 다시 새를 누르면 제일 최신 업데이트로 새로 고칩니다. 한참 보시다가 뭔가 다시 업데이트, 즉 새로 고침을 하시고 싶으시면 보통은 이렇게 화면을 밑으로 당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 때는 찍대기를 누르면 올라온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새로 고침 화면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볼게요. 저 종 모양은 뭘까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알림? 알림. 정확하십니다. 써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이폰이 써있어요. 아이폰 써있어요? 알림. 알림. 네. 아, 역시 잡수군요. 네, 보시면은 우리 페이스북에 지구 모양이 이 역할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림은 알림인데 어떤 알림이냐면 나와 관계된, 즉 내가 뭐 팔로잉을 하거나 나를 팔로우하고 또는 내가 해시태그, 관심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알림이 뜨는. 자, 한번 눌러볼까요? 누가 나를 팔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아이디거든요. 미래정신. 이거를 아이디를 언급했을 때 페이스북을 치면 태그. 태그를 했을 때 이렇게 내 알림이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편지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쪽지. 나와 있네요. 써있어요. 쪽지. 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페이스북의 메시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1대1로 공개되지 않고 그 나와 메시지 보내는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셔도 되지만 홍보 효과는 많이 없죠. 대신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설명이 나와 있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과 비공개로 대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나. 네, 맞습니다. 나.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나. 자, 여기는 뭐냐면 일단은 친구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 우리 보면은 친구 추가. 나를 내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이 뜨죠. 이것도 우리. 네. 맞춤형 제한이라 그래서 나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들 아직 친구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네. 그거는 내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팔로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쭉 보시고 추가. 네,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인데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주로 하실 때는 실명이랑 얼굴 사진이 있으신 분들이 좋겠죠. 무슨 느낌? 이쁜 여자 사진 뭐 그냥 웃으면 돼. 그 눈에서 저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나오죠. 그런 분 안 나와요. 거의 지금 시니어분들 거 아니에요? 시니어분들만 주말에 주말에 어떻게 들을 수가 없고 어떻게 했나. 목사님은 젊으신 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타락의 길로 가려고 자, 아우 말하고 하실 분들 풀리네요. 풀리네요. 그럼 이름이 그런 거 거시기는 없나? 거시기 거시기 연예인들이에요. 저 박준호도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야지. 없는데? 맞춤형. 인기를 이렇게 인기. 인기도 한번 들어가보시면 여기 카테고리별로 나와있어요. 인기? 네, 그러면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 가셔서 뉴스는 아예 이렇게 신문사를 팔로잉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JTBC 누르면 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체크하면? 파란 색깔로 바뀌죠. 네, 네. 그게 되어 있다라는 거. 영화. 시네. 소문으로도 있다. 지금. 이게 저기 뭐야. 전부 다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 맞다는데? 팬들이 나이 아니라 한 명 맞다는데? 야당 송영진. 알고 계신 거는 여성에 들어가는데? 전부 그러네. 야당 SNS. SNS 정책. 자, 그러면은 저희끼리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 근데 뭐 뭐야? 자, 출석 한번 잠깐 체크하고 볼게요. 자, 이정민, 최재곤님, 네. 공윤수님, 네. 서두진님, 네. 장성현님, 신재선님, 네. 김성정님,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신혜준님, 다음에 쭉 내려서 조경연님. 자, 그러면은 오늘 총 참석하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저 포함 여덟 분입니다. 네. 자, 여덟 분과 함께 트위터 아이디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저희 여기 계신 분들끼리 친구 추가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돋보기 위에 돋보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위에 상단에 돋보기 거기에 한 분씩 이제 아이디를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희정 실장님 아이디입니다. 여기 QHERA7777 네. Q 이름을 치셔도 나오는데 동명이인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로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팔로우 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10명 팔로우가 됐어요. 자, 계속 올라가네요. 11분, 12분. 자, 8명이니까 최소한 절반. 아까 9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자, 본인 거 빼야 되니까 7명은 올라가겠죠. 자, 안 되신 분들 해주시고요. 네, 지금 되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총민들 아예 안 주신 것 같아요. 저기 좀 되어있어요. 아, 이제 열쇠 분들. 전화번호까지 탁 떴네. 정직한. 자,
여기서 잠깐 개념을 하나 잡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팔로잉이나 팔로워가 있죠. 팔로잉은 뭘까요?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이걸 다 아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로잉이 우리가 따르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내가 따르는 사람의 수. 뭐야? 예를 들면 아까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인기인이든.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을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13명의 팔로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팔로잉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 그 사람이 트윗을 날리잖아요. 뭔가 글을 쓰잖아요.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떠요? 나의 아까 타임라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인 화면 여기에 뜨는 거예요. 우리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맺으면 서로 친구가 되죠. 근데 여기는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바마를 팔로잉 했다고 오바마가 나를 아니 해주진 않아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마팔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팔. 이거 마팔 100% 오빠 이렇게 뜨는 거야. 마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추측. 서로 유. 서로 유. 그렇죠. 블로그로 치면 서로 유. 우리 블로그에도 단축 용어가 있죠. 서이추. 네. 서로 유 추가해주세요. 뭐 서이추하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용어랑 똑같은 게 마팔. 마팔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두 번째. 선팔은 뭘까요, 선팔? 선팔. 선, 자, 힌트 들어갑니다. 한자와 영어의 합성. 팔로우, 먼저 했다. 먼저 팔로우입니다. 아, 자, 선팔, 팔. 선팔. 네, 맞습니다. 네. 선팔로, 선팔. 네. 내가 먼저 팔로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선팔했으니 마팔해주세요. 무슨 뜻일까 그래? 젊은 용어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한 1년 젊어지셨습니다. 자, 선팔, 후팔. 아, 후팔은 없어요. 마팔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언팔이 있어요. 끊는 거. 어, 맞아요. 네. 우리가 막 팔이 얼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언팔은 뭐냐면 언팔로잉의 약자예요. 팔로잉을 하지 않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팔로잉 했다 그러더라도 우리 이웃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내용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관심 밖이다. 그러면은 네. 자, 차단까지는 아니고 당신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세게 이야기하면 차단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그 이희정 실장이 거 네. 들어갔죠. 네. 자, 볼게요. 아까 QH ER. 네. 자,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누르면 언팔로우를 할까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없어서. 네, 아까 13명에서 12명. 네, 놀라실까봐 빨리 다시 복귀 해놓겠습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운 게 마팔, 선팔, 언팔 그렇게 기본 용어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이 네, 최재곤 목사님. 자, 아이디가 이스트시 10. 아,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동해네요. 10은 무슨 뜻입니까? 아, 동해 하는데요. 네이버 아이디가 다 많더라고요. 9차까지 하는데도 있어서 중복을 피하다 보니 네. 그때 교회 이름이 동해교회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동해자라 할 수 없이 그래도 깊은 뜻이야.
동해 안 깊습니다. 동해 그래도 제일 깊지 않나요? 깨야 개그를 또. 자, 저희 팔로우 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7. 네.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하고 계시죠. 네, 또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안 올라가죠? 이미 다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미 다 계신 분들이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공윤수 원장님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아이디가 공수입니다. 궁수인가요? 궁수. 궁수네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 나온 내용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실 분은 네, 서두진 전문인 아이디가 PODINT 재산 욕심이요? 아니 그거 피부 네 번째 피부로 드림 인터내셔널 1위입니다. 아 POD 아 꿈이 있는 사람들 이거 아, 총무님 만드셨구나. 이거 계정 또 추가해서 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개인 계정도 있으세요? 아니 개인 계정 개인 계정 없으세요? 자, 다음 분은 이제 신재선 팀장님 재선 65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미래 도시 제 후입니다. 미래 도시 팔로우가 많네요. 팔로잉보다 네 기프가 좋아서 하트 뿅뿅. 자, 그 다음에 신혜수님이 트위터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사라봉 S-A-R-H-G-O-N-G
지구가 있지. 네. 이렇게. 자, 여기 사라, 봉. 크게 해주세요. 사람 SER. 네. 사라고. 아, 다른 거 있나? 나 테이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두 개일 거야, 두 개. 방금 전에 두 개를 안 떴다. 아이디를 제가 여기 보시면 본인 아이디 체크하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정신이 있죠. 네. 그거 누르면 아이디가 나와요. 골뱅이에서 나온 게 본인 아이디거든요. 이름 밑에. 그거를 불러주시면 돼요. 공유하기 인물을 구입을 제일 많은 거? 요거 안 나오세요? 리스트 보기? 아니요. 그냥 그거. 계산 설정이 아까. 아, 잘한다. 그리고 나가서 넣지. 그래보세요. 이게 뭐야? 아직 아이디를 설정을 바꿔야 되고. 네. 그래서 아이디가 그러니까 저거라고 해야 될 건너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된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거는 PC에서밖에 안 돼요. 아, 네. PC에서 공부해주시면 그 PC에서 수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존에 쓰시던 분들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단, 중복은 당연히 안 되죠. 자, 여기 이제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그냥 트위터 치시면 바로 들어가고 또는 여기 주소창에 트위터 치시면 돼요. 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 기본 화면이. 그 다음에 프로필. 여기 아까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설정. 누르시면 여기 있죠. 예, 예. 이게 기본 아이디고 여기다가 바꾸신 다음에 여기 저장 그거 하시면 자 조경련님 네 길이 있으신데 친구 거를 볼 이게 대문자요? 아 대문자는 S 대문자 S T S T 다음에 밑에 바 내려서 밑으로 할 거야. 그거를 T도 대문자예요. T도 대문자. 네. 그리고 S H I T S가 대문자인데 한번 또 제가 다시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저거 당했었어요. 그거에 그래갖고 어렵게로 I L TRS. 끝. 여기는 안 꺼지겠네. 쉴터. 쉴터. 네, 그렇게 드릴게요. 끝. 엔터. 끝. 네. 두 번. 방금 뭐라고 SH? IL. IL. TRS. ST, 문자가 S가 대문자예요. S가 대문자고. 네. 맞게 쓰셨어요. HIL, TERS. 맞게 쓰렸어. HIL. L 빠졌다. L. 쉴터. SHILTERS. TERS.
맞는 줄 알았어요. 에리. 머리 그냥 썼어. 신천지한테 해킹당했었어요. 신천지한테. 그거는 또 찾을 수 있나 봐요. 누구한테 해킹당했어요. 컴퓨터로 해갖고 추적했더니 신천지 애들이 장난해갖고 172개를 올려놓은 거야. 이상한 무슨 뭐? 카지노 뭐 어쩌고 저쩌고. 황당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지웠어요. 방법이 없더라. 다 지워야 돼. 혼나서. 그래갖고 제가 어렵게 해놨어. 비밀번호에서 되게 어렵게 해놓고. 비밀번호를 못 해가지고. 못 해. 전 모르게 해놨어. 어렵지. 그거 붙이면 안 되겠네. 못 해요. 몰라. 웃음 난 나오네요. 저거 해킹 많이 해요. 트위터, 페이북하고.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장난. 이다야. 능력도 좋아. 알고 있어. 신앙인들 막 공격했어. 이단들이랑. 일단은 그 신의 수님은 그냥 이름으로 쳐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세팅이 안 돼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다이얼이거든요. 이제 누구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재밌게 재밌게 맞는 것 같은데. 초록색 다이얼 맞아. 만약에 방금 전 신의 순 다시 쳐보면 그 위에 그 제 두 번째 사진 이겁니까? 아야. 그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보니까 이정 실장님 뭐 돼 있더라고. 그거 파란색이. 파란색 녹색. 네. 저를 추가하셔서 제가 얼른 예스 막판에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잘 팔로우 네. 하나 있어요. 요 친구인데 요 친구를 우리가 이제 바꿔보시자고요. 달걀 있으니까 좀 뭔가 나는 얼굴 보고하는데 저쪽은 달걀 좀 그렇죠 느낌이. 자 네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건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정색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내 프로필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타임라인이죠. 페이스북 치면 프로필에 들어갔으면 수정하시는 거 간단해요. 그냥 저기 사진 모양 있죠. 여기 클릭을 하고 있는 거죠. 터치. 이제 수정 나오죠. 사진 찍기 사진 기존 사진 네 그냥 기존 사진 하면은 갤러리 있는 게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초록 달걀을 탈출해 보시죠. 사진 네. 이제 조금 이제 소셜을 좀 써보시니까 사진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느낌이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본인 실명 쓰시는 분이랑 별명 쓰시는 분들, 즉 닉네임 쓰시는 분들이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거 같지 않은데 크게 차이 나는 게 얼굴 사진이랑 실명이에요. 사실적으로. 오케이. 첫인상 하나. 자, 어떻게 다이아 친구는 해결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프로필 수정됐나요? 저장하시나요? 저장하기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자기소개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가운데 자 프로필 수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름 있고요. 자기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웹사이트 있는데 여기 자기소개랑 이름 나오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름 자기소개 최소한 또 내가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본인 성함 플러스 키워드 있죠. 아니 본인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뭘 하는지를 한 번 더 알아보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들어가셔야 될 게 본인 사업체명이나 직함 플러스 전화번호 그리고 컨택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문의사항이 있을 때 요거까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요거는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모드 있으신 거랑 그 다음에 위치 뭐도 같이 써주셔도 좋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 서로 7분씩 팔로잉이나 또 팔로우를 서로 또 해봤습니다. 쉽죠? 네. 트위터 기본적으로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가짜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같이. 자, 팔로잉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본인 거 들어가셔가지고 쭉 하면은 뭐가 나와요? 내가 현재 팔로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 다음 마찬가지로 팔로워를 누르면 누가 나를 현재 팔로워, 나를 팔로잉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팔로잉 한다고 내가 반드시 그 사람 팔로잉 할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안 나와 있고, 이름도 없고, 뭔가 신분이 불확실해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죠. 자.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저희 세팅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글 쓰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되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자, 보시면은 하단에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게 글쓰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앨범을 가지고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제일 먼저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흔히 페이스북 쓰듯이 글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여기는 네, 질문하기, 그 다음에 저희는 질문하기는 떼고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사진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요즘에 꽃 키우는 재미에 그냥 빠져가지고, 나눔 꽃을, 그 이제 실내에서 잘 자라는 게 있는데, 아, 실내에만 있으면 잘 줄, 혹시 줄을 것 같아서 오늘 일광욕 한 번. 주말에 계속 비 와가지고. 제가 사총사를 받았거든요. 네 명을. 일반? 네, 반려식물, 반려식물. 반려식물, 반려식물. 반려식물. 아, 저 막 방에 컴퓨터랑 이런 죽어 있는 것들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 딱 들어오니까 생물. 굉장히 그렇죠,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보기만 해도. 말을 대화를 안 해도 이상해 좋더라고요. 네. 반려돌도 있더라고. 야, 그거는 정말. 저도 일광욕 하니까 좋아해요. 네? 아우, 좀 추워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추워서. 오빠 좋아해. 네. 또 얘네들 광합성 시켜줘야 되는데. 오빠랑 파는가요? 한번 그 독일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암수 감별을 해봐야겠어요. 기준이 있을까? 아,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진 않고 습관대로 아, 예전에 독일을 외울 때 있잖아. 그거 애매하다. 그래, 그래. 이상하죠.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답은 있다는 거. 누구나 물어도 똑같은 답이죠. 근데. 그렇죠. 거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을 하나씩 골라볼게요. 자, 하나를 누르면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총 4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을 여기 플러스 되어 있는 거 있죠, 카메라. 이걸 누르시면 나머지 세 개를 연속으로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클릭하시기 전에도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는 게 있어요. 동영상도 올라가네? 네, 동영상은 조금 이따 같이 올게요. 사진 하고. 자, 사진 네 개 정도 하셔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의견을 남기시는데 글자 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짧게 하지만 핵심 요약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로 기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육하원칙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스북처럼 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짧아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좀 더 하나 써볼게요. 11월 10일 언제 어디서 사진 얘기까지는 네. 11월 1일 강남에서 이동님 오늘이요? 10. 그럼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트위터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 해시태그를 가장 최초로 이제 많이 상용화시킨 게 트위터거든요. 트위터. 그래서 해시태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명, 사업체명 이런 것들을 항상 써주면 좋겠죠. 왜냐면 그걸로 검색을 했을 때 그게 그 해시태그가 포함된 트위터들이 트윗들이 하나 같이 나오는가. 자, 뭐 저 같은 경우는 난포트 반려식물. 이렇게 되면 혹시나 다른 사람 중에 반려식물이라고 검색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 포스팅이 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개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가장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 게 인스타그램. 네. 우리 막 그런 거 있죠. 먹는 사진 올려놓고 해시태그로 먹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셀카 올려놓고 셀스타그램.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어떤 제가 오늘 본 건데 해시태그를 자기들끼리 막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 부자 재벌 2세들이 만드는 해시태그가 RIOK인가? 그래서 그 약자가 영어로 돼 있는데 뭐 부자들 부자의 재벌 2세들이 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약자예요. 그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통해서 키워드 형성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폴라. 폴라라는 SNS가 인스타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거든요. 한국형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돼요. 그것도 역시 해시태그를 가장 주 메인 기능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반대로 그 나의 고객군을 찾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눔 포트를 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제 목표죠. 어차피 요즘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뿌린다고 해서 그걸 광고 효과로 바로 받아들이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광고를 홍수 속에 넘쳐있는 걸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즉 나와 관련 없는 건 전부 다 스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내 관심사가 아닌 것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뭘로 찾느냐는 거죠. 그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해시태그로 내 관련 산업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거죠. 훨씬 더 그런 집단들을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들을 잘 활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트윗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검색에다가 사회, 서울시, 사회, 책임, 조달, 박남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30일,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 2015년 사회 책임조달 박람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저희 소셜 서포터즈 약 20, 30분이 가셔가지고 현장을 사진을 찍고 트위터로 다 날린 거거든요. 그때 추가했던 것들이 물론 해시태그였어요. 본문 내용 빼고 사진 넣고. 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돼 있는 포스팅들이 다 검색이 돼서 뜬다는 거예요. 자, 좀 볼게요. 제가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저는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현장 인터뷰도 하고 요것만 딱 걸어놨는데도 사진이나 딱 걸리는 거예요. 즉 우리 사업체에서 뭔가 포스팅을 할 때는 요거를 전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효과가 더 크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서울시 쪽에서 온라인 쪽 이 성과를 봤을 때 이번이 정말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온라인 쪽은 거의 뭐 퉁퉁 넘쳐서 뭐 더 할 나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쓴 트위터들을 보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석상자 여기 눌러보시면 내 프로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자, 그러면은 여기 트윗 사진 마음에 있는데 트윗에 내가 쓴 트위터들이 다 나와요. 방금 썼죠? 이렇게 나오고 또 나를 언급하신 분들. 태그가 그 요 골뱅이가 나를 언급하는 건 똑같아요. 나와 관련된 것들은 내 프로필에 트윗에 다 리스트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10분 정도 쉬고 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쉬셨죠? 네.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글 쓰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아. 네. 자, 여기 이제 동영상. 방금 찍으신 거예요? 네. 네. 아, 하고 오기 전에. 아, 네. 동영상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동영상 같은 경우는 30초가 최대입니다. 현장에 찍은 거. 이거는 다 쓰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요거, 요거 있죠. 비디오. 카메라 말고, 비디오를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자,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쭉, 네, 지금, 네, 성구, 힐링 소셜에서 포토즈, 트위터, 실습시간 중에 동영상 촬영입니다. 다들 숨을 안 쉬시고 계십니다. 이쁘게 나가려고. 배에도 힘을 주세요. 자, 이렇게 있다가 지금 20초, 22초 넘어가죠. 네, 클로즈 여러분. 끊기는구나. 숨을 쉬세요. 자, 이렇게. 아, 딱 3초. 아, 네. 이게 딱 느낌이 다르죠, 페이스북이랑. 아, 용량은요? 용량은 이제 뭐 화질에 따라서 다른데 30초니까 그렇게 크진 않겠죠. 아.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20분, 40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데 메가바이트가 다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아, 여기요? 용량. 따로 지금 여기 막 측정될 수 있는 거. 동영상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넣을 경우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으로 제한해 줘요. 아, 요거는 이제 30초. 어, 저거 시간만 줘. 인터넷도 시간만 줘. 15초.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 동영상, 촬영, 실습, 숨, 실습, 뭐지? 자, 이렇게. 이게 동영상 촬영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식사 시간이에요. 이런 것도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치과에 치과 소식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얘네들도 물고기 뭐 이름도 지어가지고 요즘에 아주 식성 좋습니다. 막 이런 것도 올리면 그것도 치과 홍보하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거 보니까. 직원 와가지고 밥 주는 거예요? 아, 생기에 그것처럼 생겼거든. 꼭 그 저기 뭐지 뭐야 잠자리 유충이라 가지고 꼭 지렁이처럼 생겼거든. 그런 애가 아까
마지막으로 해? 아, 아까 먹이가. 아.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포스팅에 올려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처럼. 그게 뭐냐면 요거 왼쪽으로 꺾인 화살표입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이 사람 올린 사람의 아이디가 이렇게 멘션, 페이스북에서는 태그라 그래요. 부르는 거 있죠, 코라는 거. 언급됐습니다. 요거를 영어로는 멘션이죠. 여기 트위터에서는 멘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다가 댓글을 달면 되는 거예요. 뭐 물고기가 참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트윗 달리면 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밑에 달리죠. 댓글처럼 또는 내 리스트 프로필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트윗 날린 건 여기 다 종합이 됩니다.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포스팅 어디다가 내 댓글 달지. 그러면은 내가 언급한 사람 댓글 멘션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이디를 가지신 분에게 알림이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재활용 모양이죠. 재활용 모양. 요게 공유. 트위터 영어로는 리트윗입니다. 다시 트위트하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거 리트윗을 눌러주시면 뭐 변화가 없어요. 여기 색깔만 변하죠. 색깔만. 아까는 우리 보통 이런 회색깔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다시 내 프로필 검색을 눌러서 프로필 들어가시면 요렇게 내 트위터에 이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내 공간이죠. 내 프로필인데 아까 리트윗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타임라인에 내 프로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가 트윗을 한 거는 전부 다 나를 팔로잉 한 사람들에게 내 팔로워들에게 알림을 다시 하죠. 즉 여기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들이 많이 본다고 했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얼마 전이죠. 만약에 학생들이 세월호 있는 학생들이 트위터만 제대로 본인 얼굴 걸고 이름 걸고 확실하게 신뢰 있는 상태로 썼었다면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더 빨리 바깥에 알릴 수 있었겠죠. 트위터는 언론보다 더 빠르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SNS를 어떻게 써요?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 따먹고 사진 올리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런 종류밖에 안 쓰죠.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제보 이런 확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옆에 요거 하트 모양이죠. 요거를 누르면 네, 보면 이렇게 우리 좋아요 같이 생겼는데 요것도 저희가 내 프로필에 들어가시면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내가 했던 거. 이렇게. 근데 마음 요거는 되게 직역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영어를 아마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트나 이렇게 돼 있었겠죠. 심장이 아닌 게 어디예요, 그렇죠? 맞아. 더 이상 좋은 말을 영어로 없어. 저희한테 줬어. 네,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알림에 이렇게 막 마음을 서로 막 이렇게 아 훈훈합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아요. 네, 그건 리트윗을 하고 리트윗의 리트윗. 네, 그래서 영화 중에 그
뭐죠? 그 영화 제목이 소셜 쿠킹인가? 하여튼 그 요리사인데 엄청 유명했던 요리사인데 그 유명한 블로거랑 블로거가 자기 식당에 맛을 품평하러 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악평을 한 겁니다. 거기 화가 나서 트위터에다가 욕을 하고 실제로 싸웠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완전 셰프 자리에서 떠났는데 그 사람이 뭘로 하냐면 푸드 트럭을 가지고 아메리칸 셰프. 아, 네, 아메리칸 셰프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길거리로 나간 겁니다. 근데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려요. 오늘 아침에는 어디가 플로리다 해변 아니면은 마이애미의 어느 어느 장소 텍사스 아니 텍사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전 순회를 하면서 달리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아들입니다. 네 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실제 인물이 한국 사람 실제 무대 한국 셰프 한국 셰프가 어떤 건지 미국 사람 그 영화는 뭐 그렇게 해서 트위터 로이체라는 한국 사람 되게 영화도 재밌어요. 그 진짜 셰프들이 그 영화를 다섯 번 했을 거죠. 그 영화 봐요. 우리나라 시작됐어요? 맞죠. 네. 그 영화 봐요. 지나간 영화 보면 되겠네요. 사울을 따라하고 지금 하고 있을걸요? 제가 검색 한번 해드릴게요. 사울에서 그게 요리 영화의 교과서랍니다. 굉장히 요리사들이 그 영화를 그러니까 스토리보다는 거의 나오는 음식 같은 거 그게 아주 교과서로 아메리칸 셰프 지금 하지 않나? 끝났으면 따오면서 공연 시작 따오면서 공연 아메리칸 셰프 찌라기 따오면서 음식 남녀하고 이거 두 개가 음식 남녀라는 중국인 이안 감독이 만든 영화 음식 남녀 이거 안 할까 싶은 음악 아니 요리 영화의 교과서 아. 이걸 이해하는 감독인데요 이 영화 표현은 좀 정말 요건 되게 오래됐네요 94년 몇 살이었어요? 아니 95년도에 한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냥 10년대네 10년 이야 대단하셨을 테니까 어? 20살 넘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메리칸 셰프 저도 이렇게 다는 못 봤고요. 대단하시다. 기억한다는. 이거 하면서 그때 아메리칸 셰프 어린애가 SNS 하는 거 이런 분도 들었나. 너무 커미네요. 그렇죠. 재밌어요 보면. 알겠다. 주말에 한번 보시면 네. 애기들이랑 보셔도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더비가 눈 못 봐요. 아직 못 읽어.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지금 실제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아프리카 이제 이집트, 가나, 케냐 일단 남아보면 그 네 나라는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더 갈 수도 있고. 기간은 약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갈 때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몸이 힘든 친구들이랑 같이 장애인과랑 같이 해서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여행이 참 좋은 기회인데 그것 때문에 잘 못 간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가고 싶어서 제가 갓 팀도 정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서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 그 이렇게 다른 분 해서 네. 같이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분들 한 다섯 명 이렇게 한 열 명 정도 하면 혼자서는 제가 다 케어가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한번 미리 여행 좀 해보고 저도 지식이 있어야 그분들을 다리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했더니 지금 한 분이 본인 아드님이 그 여기 청각 장애인인데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다니고 있는 농아센터에도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또 잘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경비 마련? 경비 마련은 후원금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관련 기관들이나 나라를 팔로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다 검색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집트에 관련된 지금 뭐 여기 해시태그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아 같은 경우에는 인디펜던시 이집트죠. 팔로잉 했어요. CNN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CNN도 제가 팔로잉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스케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네이버를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세상은 네이버가 끝이 아니죠. 가장 단적인 예로 네이버 지도만 봐도 우리나라 벗어나면 안 나오잖아요. 구글 지도는 다 나오는데 똑같아요. 트위터랑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어로만 검색하시는 것보다 다른 나라 영어 또는 그 나라 언어권으로 그 검색을 하시면 훨씬 많이 나와요. 한국어보다. 거기서 다른 친구들도 내가 필요한 파트너들도 다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작업들은 우리가 현재 시즌 1, 2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온라인에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행동하는지는 다 지금 소셜마인드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두 명씩 찾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집트를 검색하니까 많이 나오죠. 관련된 거.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아이디어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트위터 같이 배워봤고요. 자, 트위터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PC로만 되는 거를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PC로만. 휴대폰으로는 안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연동이라고 있어요, 연동.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쓰면 트위터에 올라오고, 트위터에 글을 쓰면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트위터에 올라오고, 이놈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어떻게 걸어 놓는지. 그게 다 한 번만 걸어 놓으면 돼요. 그럼 내가 해제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자동으로 포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필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 들어가시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여기 전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연동 해제하면 해제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여기 확인하는 거죠. 내 페이스북 계정이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내가 트위터 쓴 거는 페이스북에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신대성 팀장님도 이렇게 연동이 돼 있으니까 나오시죠. 트위터에 쓴 게, 이 출처가 트위터잖아요. 이렇게 해서. 트위터인데 올라가 있죠. 페이스북에. 자, 그럼 페이스북에서 반대로 쓴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페이스북 저기 주소에다가 .com 하고 슬러시 트위터 치면 간단하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기 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이죠. 뭐 상태 업데이트 사진 올리는 거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내가 이 행위들을 할 때 어디서 페이스북에 이 행위들을 할 때 트위터에 올라간다는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쌍방에서 올리는 것들은 한쪽에 막 올리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또 쓰는 게 블로그죠. 블로그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쭉 내려가시면 글쓰기. 자,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시고요. 쭉 보시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내가 이 썼던 글을 함께 등록하겠느냐 라고 돼 있어요. 내가 트위터 하겠다 그러면 연결하는 게 나오죠. 연결해서 그 승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로그인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로그인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체크.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매번 하시기 귀찮으시다 그러시면 뭘 하면 돼요? 요걸 해놓으면 매번 쓸 때마다 이게 체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블로그에 한번 쓰면 트위터로 트위터 쓰면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시간을 계속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약도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연동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한 가지 여기서 또 추가하면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연락처에 휴대폰 연락처에 그룹 만드시죠. 동창,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회사 그런 것처럼 내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리스트 들어가시면은 네, 새 리스트가 있죠. 내가 관련된 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막 트위터를 쓰고 자기들이 쓸 거 아니에요. 여기를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쓴 트윗만 다 볼 수 있어요. 자, 실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을의 리스트입니다. 총 28분이 계세요. 총 28분. 28명이 쓰고 있는 트위터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썼죠. 저도 멤버죠, 여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썼으니까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쓴 트윗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윤수 원장님도 여기 들어가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정희님, 강민영님 이렇게. 내가 모아서 볼 수 있어요. 트위터 리스트.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아,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그 소비자 분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리스트 만들어놔요.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관련 리스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널리 이렇게 하는 말을 눌렀는데 네. 그거 눌러가지고 저장하기로 했더니 여기는 안 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하는 거는 PC에서 돼요. 아 PC에서? 네. 보시는 거는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모바일에서. 아, 근데 멤버 추가는 어디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또 있냐면 구독자라 그래서 이 리스트를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리스트예요.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참 이쁘게 모아놨어요. 나를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그럼 그걸 같이 구독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이용하셔도 정보 수집이나 내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실시간으로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관련 인물.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뭐 선교 사업을 한다. 선교 단체 것만 싹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치과 사업을 한다면 치과 관련된 사업 촥 팔로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북 쪽에 산다 그럼 성북 관련 있는 트위터들만 촥 다. 어? 종별로. 아까 검색할 때 뭘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팔로잉 한 다음에 추가 다다다다다 추가. 팔로잉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받아주든 상관없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팔로잉 해주는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저희 원래 상관이 없는 그 시스템이니까. 자, 이렇게 리스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시다. 자, 이렇게 해서 트위터 해봤고요. 간단하게 스토리 채널을 하셨는데 그 스토리 채널은 사실 이제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북 페이지랑 비슷해요.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가 흔히 카카오 시리즈를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스토리 채널, 그 다음에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 택시도 있죠. 카카오 택시. 써보신 분 계세요? 금방 옵니다. 장소 딱 하고 딱 하면 어, 갑자기 기사님 전화하겠구나. 자, 이렇게 있는데 카카오톡은 그냥 우리 1대1 모바일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는 사람 연락처 기반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쓰는 거는 위챗이라고 있어요. 위챗. 이거랑 비슷한 거. 근데 위챗이 카카오톡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자,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는 뭐냐면 모바일 SNS인데요. 페이스북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뭘 벤치마킹했냐면 개인 타임라인 있죠. 그거를 따온 거예요. 페이스북도 개인 타임라인 있고 페이지 있고 그룹 있고 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뭘 갖고 온 거라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페이스북의 개인 타임라인. 딱 보면 우리 카카오 스토리 켜시면 몇 개 없잖아요. 나를 위주로 나와 있죠. 나를 위주로. 막 그룹 이런 거 아니라 내 관련된 친구들. 우리 이걸로 치면 이제 뉴스피드가 되겠죠. 페이스북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 스토리는 개인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글 쓰시는 거는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글쓰기 사진, 동영상, 장소 이런 게 있어요. 세비. 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 재밌는 게 여기 사진으로 들어가시면 카카오 스토리는 여기 GIF라고 있어요. GIF.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 흔히 와서 웅짜이라고 하죠. 웅짜이. 움직이는 사진. 자, 볼게요. 클릭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파도타기 한번 해볼게요. 왼쪽부터. 준비 시작. 네. 자, 이게 웅짜리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아닌데 이미지를 아까 말씀한 애니메이션이죠. 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서 이거 완료해서 올리면 큰일 나겠죠. 네. 너 제가 비공개로 할까요? 나와서 보기야. 기분 안 좋을 때 이렇게 보면 활력소로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했습니다. 나와보기 안 했습니다. 나와보기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GIF가 있습니다. GIF. 자, 아무튼 동영상이랑 장소는 뭐 다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고요. 그때 이제 글 제목 같은 것도 있어요. 카카오스를 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인기가 많다고 나왔어요. 뭐뭐 하는 법. 카카오스 같은 거 보면 자기 개발 이런 종류 되게 많죠. 보시면 뭐 하루 만에 SNS 도사되기, 뭐 10분 만에 복근 만드는 법. 뭐 올 여름 뭐 S라인 미녀 되는 법. 이런 거 막 클릭하고 있잖아요. 뭐 V라인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뭐 테스트나 자가진단 같이 체험 가능한 거, 뭐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 낯있어 이런 글 제목들. 네, 일단 저 재밌어서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는, 뭐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예쁜 동물은, 뭐 2015년 가장 인기 있는 영화 10선 이런 거 있죠. 막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정보를 모아서 만든 주제를 제목으로 정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열표간지 10곳. 팔뚝 시작 되는 7가지 방법. 이런 거 누가 클릭할 것 같아요? 저? 여성분들 많이 클릭하시겠죠. 뭔지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다면 다 아는 거야. 사실 보면 웃긴 거야. 네, 다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알려준 듯한 표를 써라.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숨기 않았습니다. 그 숨긴 게. 아,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있죠. 뭐, 유럽 여행의 모든 거. 그리고 올여름 복부 다이어트의 모든 거. 이것도 막 클릭하고 있지 않아요? 정작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요렇게 또, 예, 네, 뭐, 선의의 낚시. 나의 컨텐츠를 좀 더 클릭하게 유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유난히 카카오 스토리에는 이런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주로 하는 대상들이 20, 30, 40대 주부님들이시죠. 네. 쇼핑몰 많아요. 네. 쇼핑몰 많고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육아 또는 다이어트. 네.
그다음에 자기계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유머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가장 인기 있는 채널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비름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돋보이 여기 찾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는 채널이랑 같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어플로 들어갔는데 채널을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추천 채널을 볼게요. 뭐 레시피 팩토리 먹는 거요.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네요. 빼빼로 되니까 빼빼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는 공유를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보다 공유한 홀이 되게 많아요.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공유를 많이 하고요. 여기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 마케팅 하실 때 하나 쓰시는 게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글자랑 이미지랑 같이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만 쓰는 게 아니라 사진만 쓰는 게 아니라 인포, 즉 정보를 담은 그래픽, 인포그래픽 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이제 채널 마케팅 하실 때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SNS 어렵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단순히 사진 올리는 것보다 이런 식 이런 것도 많아요. 애기들 육아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글자랑 그림이랑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카카오톡이랑 별개입니다. 카톡 친구가 카카오 스토리 친구는 아니에요. 따로 친구 추가를 다 하셔야 합니다. 근데 카톡 친구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찾기에 가시면 추천 친구 중에 여기 가면은 내 카카오톡 친구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쫙 보내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고 수락하면은 내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하시죠. 아까 여기서는 카톡 친구. 카톡 친구.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 나의 정보를 이렇게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거. 제가 하고 있는 채널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옛날에 유럽 갈 때 준비한다고 만든 거거든요. 저는 카카오 채널은 스토리 채널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제가 유럽 가기 전에 제가 6월 13일에 갔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렸었어요. 제가 저도 몰랐었는데 남미 갈 때도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꽃보다 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기 전에 또 그때 후원 금액에 막 했었었거든요. 실시간 하루에 매일매일 썼었어요. 데일리. 그래서 그리고 네 하고 그다음에 티셔츠는 뭐예요? 티셔츠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후원하신 분들의 로고를 티셔츠에다가 그 금액별로 그러니까 되게 비쌌어요. 네, 주제에 되게 비쌌어요. 그 1cm, 1cm, 가로 1cm, 세로 1cm에 3,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 하면 9cm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고 가로 3, 가로 3, 9제곱cm밖에 안 되죠. 네, 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저를 모르게
왼손이 모르는 걸 오른손이 하고 있어. 네, 요거는 저희 그때 그 출장 시간 날 12월 저희가 27일이었나? 8일이었나? 9일에 갔거든요. 직전에 이렇게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들 이렇게 계속 올려서 링크 걸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연스러운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그거 제가 몰랐는데 아, 그 카카오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곰병국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채널이 추천 채널에 떴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저희 거는 퍼올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 이렇게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이 쓰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올리니까 그게 추천 채널에 저쪽 분은 제일 많은 분이에요? 네 맞아요. 장씨 장씨 촬영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로고를 받아서 했었어요. 이렇게 내 안에 그게 되죠. 로고에 30만원짜리 근데 요거 50만원짜리 로고도 30만원 아 이게 3만원인가? 그래서 이거 제가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남미 가서 입고 사진 찍고 막 했었어요. 그때 저희 페루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막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입고 다녔어요. 근데 밤에 저희가 12시쯤에 도착했는데 식사한다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니까 막 삐끼들 있잖아요. 클럽 삐끼들이 갑자기 저한테 저희들은 막 오라더니 저희한테는 게이바가 있는데 가지 않게. 아, 둘이? 비즈니스 똑같은 거 입고 있어요. 커플 진짜 이거. 네, 그때부터 저희 같이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따로? 동시에 이렇게 교차를. 아, 오해하겠다. 네. 동서이 학부터 나랑 좀 하고. 이렇게. 아, 소름끼치네. 소름끼치네. 요런 것들 이제 하나씩 올려주죠. 돈 하나씩 넣어주세요. 조심해야 돼. 여기 이제 아직 막 로고 안 받았을 때 하나하나들을 다 올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송파 사회적 경제센터 강의했을 때 응원 메시지 하는 것들 이거는 미리 답사 준비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했고 페이스북에 이런 걸 그냥 여기서 갖다 놓은 겁니다. 채널을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저희 준비한 것들 이렇게 거기 장모 씨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래서 개인당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개까지. 그리고 관리자를 줄 수 있고요. 페이지랑 비슷하죠. 페이지도 관리자를 주어서 이제 역할들을 분담할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유 이벤트가 금지가 됐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옷 같은 거나 쇼핑몰에서 해서 공유를 하면은 뭐 추첨해서 드린다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금지됐어요. 이제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 구독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새우똥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이라고 채널이 있는데 240만 명. 그러면 그 관리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리버치카 거를 만들어 놨을 건데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관리자를 이제 지정했으면 이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올릴 수 있어요. 대우 있으신? 대우 있으신 관리자? 응. 응. 원장님 보러 들어가.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리 채널로? 여기 관리자 있죠, 관리자. 클릭하면 원장님 보러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가 마스터, 매니저. 스토리 채널 꾸미는 사람들도 만들어. 원장님 보러 들어가면 원장 꾸미는 사람들이 관리자. 스토리 채널도 원장님 거 그 홈페이지도 그걸 들어가나? 그건 안 해봤는데. 네. 그 다음에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는 뭐냐면 그 사업자 사업을 하시는데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 카카오톡에서 만든 것 중 보시면은 우리 플러스 친구라고 보셨어요?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중에 가끔씩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래도시 제가 이거 제가 운영한 옐로 아이디거든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제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럼 제가 내가 원하는 옐로 아이디를 내 그 고객 입장에서 친구를 추가를 해놨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 병원이나 그 상담 가능한 업종이 있죠. 상담을 해야 되는 업종. 그러니까 안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라시 수술 받았었는데 안과에서 이걸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도 그다음에 관리도 이걸로 다 해주는 거예요. 1대1 컨설팅이 돼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고객 입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로 제가 해놨어요. 이거는 옐로 아이디를 친구 추가를. 그러면은 채팅을 날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캄보디아 가는 여행을 의뢰를 했다고 볼게요. 캄보디아로 가고 싶어요. 딱 하면은 제 옐로 아이디니까 저한테 문자가 나와요. 이렇게 고객이 나한테 보내면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서 답장을 바로 해줄 수 있어요. 카카오톡 하는 것처럼. 언제요? 그럼 저한테 다시 오죠. 이렇게 카카오톡에 이렇게 제 카카오톡으로 카톡 친구처럼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이 기록이 일주일밖에 지속이 안 돼요. 따로 이렇게 백업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고객을 팔로우 하려면 이거 치과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겠죠. 그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요즘 문자로 거의 다 보내시네요. 그 예약 관련된 이런 사항.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네. 문자를 보내. 근데 이제 옐로 아이디로 보내게 되면은 같은 뭐 알림이나 광고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친구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성이 문자는 어떻게든 누가 내 번호 알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랑 친구를 맺는 내 스스로의 이 클릭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신뢰도가 일반 문자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광고를 보내도 훨씬 더 도달 확률이나 읽어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 아이디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모바일이 아니라 옐로 아이디 치시면 돼요. 네이버에. 이게 하루 만에 만들어지거든요. 저희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그래서 여기 옐로 아이디 만들기 있죠. 이걸로 하시면은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요게 그리고 요게 이제 옐로 아이디를 들어가시면 관리자 홈페이지예요. 관리자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메시지 이런 것들 이렇게 내가 받는 것들 있고 여기는 미니 홈이에요. 미니 공지사항 같은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통계 전체 친구 수 이런 것들 우리 페이지처럼 분석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친구 수 다섯 명이 되네요. 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이걸 잘 쓰셔야 되는데 친구 추가 링크 이건 뭐냐면 나의 이 페이지를 이 옐로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내면은 친구 추가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 페이스북 계정으로 주소가 이거 클릭하면은 카카오 내 옐로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이거는 내 핸드폰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트위터나 이런 거는 내가 찾아서 할 수가 있지만 네.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는 지금 하시는 옐로 페이지 같은 거는 아 알리는 거예요? 네. 친구 추가하려면 내 핸드폰에 있는 주소로 있는 사람들만 할 거라고 공유 링크 요거 복사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트위터든 아니면은 밴드든 우리 문자로 붙여넣기 있잖아요. 붙여넣기 보시면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요거 주소 네.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나? 아니 그래도 블로그에 쓰시고 싶다 예를 들면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아까 요거 링크 복사 하셔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뭔가 뒤가 덜 닦이네. 내가 찾아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각 예를 들면 되게 뭐 어떤 사업 이런 있는 분만 네, 등록증 하나 쓰라고 나와 있어요. 가입할 때. 개인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력하라고 하는 거 다 거든요. 가입하실 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트위터 이 플러스 친구라고 맺는 게 옐로 아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플러스 친구를 광고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유료로. 이렇게 하나 우리 클릭하거나 친구 추가해주면 카카오톡에 돈을 내라고 이렇게. 아니 이게 제가 우리 스토리 채널을 만들었는데 플러스 친구를 또 뜨더라고요. 좀 나는 옐로 아이디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도 되는 건가? 예전에 서플란트라는 거 한번 실험해보려고 네. 플러스 친구를 이어서 찾았었는데 검색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되나? 꾸민 사람을 찾더니 꾸민 사람이 옐로 아이디인데 그게 옐로 아이디예요? 와이 때문에 이거 아니죠? 누구나 다시 상대표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네? 네, 그 장모 씨가 아마 스토리 채널이구나. 그래서 아까 와인 있으면 옐로 아이디. 쉼표가 있는 게 카스. 쉼표? 아, 예, 그거 예, 카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쉼표, 그러니까 카스가 있는 사람들은 카톡에 들어가면 쉼표가 이렇게 딱 뜨더라고. 이 사람은 카스가 있다. 아, 연동돼 있는. 네, 연동이 돼 있다고. 네. 이거 옐로 아이디 만들었구나. 잘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트위터 용어, 그 다음에 쓰는 거, 그리고 뭐 리트윗 하는 거, 그리고 리스트. 카카오 시리즈 중에 스토리, 옐로 아이디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봤습니다. 부정상